야채의 세계에서는 종종 간과되지만 건강 효과에 있어서는 강력함을 지닌 작은 보석 같은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박한 무인데요. 오늘은 무의 놀라운 효능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 채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채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시려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무의 영양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레시피도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삭아삭하고 살짝 매운 후추 맛이 나는 이 채소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슈퍼푸드인데요. 한국전쟁 때 식량 부족 시기에 한국인들의 구원자로 등장한 무는 영양이 가득한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을 위한 필수 아이템인데요. 지금부터 무가 가진 7가지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환절기에 꼭 섭취해야 할 영양소인데요. 환절기에는 감기가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의 사망 원인 1위인 폐렴도 감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C를 잘 섭취해야 하는데요. 무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가 인상적인 비타민C 함량입니다. 얇게 썬 무 한 컵만으로도 비타민C 1일 권장 섭취량의 약 29%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C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하며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에 포함된 비타민C를 최대한 섭취하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무는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노인성 변비라고 들어보셨나요? 노인들에게 변비가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식욕의 저하로 인해 젊었을 때보다는 음식 섭취량이 줄어서 대변의 양이 줄고 노화로 인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장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것이 식이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무 100g당 대략 1.6g 정도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상당한 양의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채소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함유량입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므로 식단에 물을 추가하면 소화 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특히 좋으며 장 속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주어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 무는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무에서 상당량 발견되는 칼륨은 건강한 혈압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안정된 혈압 수준으로 인해 건강한 심장을 유지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심장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칼륨은 심박수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칼륨 섭취는 심장의 정상적인 리듬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부정맥과 같은 심장 이상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 건강과 근육 수축도 돕는데요. 혈중 칼륨 농도가 낮으면 근육 경련이 생기기 쉽습니다. 칼륨이 운동할 때 흐르는 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전해질 보충을 위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칼륨 섭취량이 너무 높은 경우에도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무는 암을 예방해줍니다. 무에는 비타민C 외에도 안토시아닌, 케르세틴과 같은 다른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발암의 원인인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종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150여 종의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화합물은 신체에 유해한 자유라디칼을 중화함으로써 심장병과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수분 공급에 탁월하며 체중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속의 수분은 신장기능 저하, 소화기능 감소, 활동량 감소로 인해 물 손실률이 급격하게 올라게 되는데요. 무는 수분 함량이 높아 특히 더운 날씨에 수분을 유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칼로리 특성으로 인해 죄책감 없는 간식으로 즐길 수 있으며 식단에 과도한 칼로리를 추가하지 않고도 포만감을 촉진하여 체중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피부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비타민C는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 탄력에 중요한 단백질인 콜라겐 생성을 지원하는데요.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과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로 비타민C가 충분하게 공급되면 피부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이나 균형을 잃은 피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피부톤을 개선하고 얼굴에 환하고 생기있는 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의 색소 침착을 줄이고 균등한 피부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피부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며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결합된 무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강력한 면역체계는 감염에 대한 신체의 첫 번째 방어선과 같은데요. 잔병 지레가 잦은 분들은 면역력이 낮아서 세균들에게 쉽게 감염되기 때문인데요. 추운 계절 독감 시즌에 어김없이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은 따뜻한 소고기 무국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는 이렇게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요. 특히 풍부한 비타민C 함유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혹시 당근과 무를 함께 요리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당근에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무의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해서 나온 말인데요. 한의학 박사 이재성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당근과 무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근에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무의 비타민C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산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산화된 비타민C도 몸속에서 환원돼서 재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무 자체에도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있어 산화 효소가 작용된다고 하고요. 또 깨지거나 자르거나 상처가 나면 산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서 더 산화된다고 합니다. 비타민C의 산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미리 썰어서 보관하지 않고 요리하기 직전에 썰어 사용합니다. 둘째, 믹서에 갈아서 산화작용을 촉진시키지 않습니다. 셋째, 즙으로 짜서 먹지 않습니다. 넷째, 가열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쳐서 산화속도 늦추기. 요리할 때 주의점 다섯 가지를 지켜주면 비타민C의 산화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의 산화를 최소화하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샐러드 만들기인데요. 주재료로 신선한 무 2개와 신선한 레몬주스 2큰술, 신선한 올리브 오일 2큰술, 소금 1술 작은 술을 준비하는데 간을 맞추기 위해 조금씩 더 조절합니다. 후추도 한 꼬집 준비하셔서 기호에 맞게 추가합니다. 먼저 물을 깨끗하게 씻고 껍질을 벗깁니다. 물을 가능한 얇게 채 썰어주세요. 이때 물을 채 썰 때는 빠르게 작업하고 공기와 빛의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레몬 주스,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를 넣고 모두 섞어주세요. 비타민C가 산화되지 않도록 레몬 주스를 추가한 후 빠르게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보관하여 맛이 더 잘 배어들도록 합니다. 30분 뒤에 꺼내 드시면 상큼하고 건강한 무샐러드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무와 당근이 실제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비타민C의 산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샐러드 레시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 활용하셔서 만들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